결혼식까지도 많이 얘기하는데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을 때까지 한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이 멀리 온 채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.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정말 조심탄회하게 진지하게 솔직하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과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걸 문재인 대통령 앞에도 말씀드리고 기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오늘 뭐 우리 만남을 축하하듯이 날씨도 아주 화창합니다. 우리 한반도의 봄이 한창입니다. 이 한반도의 봄, 온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여기 한문정에 쏠려 있습니다. 우리 남북의 국민들, 또 해외 동포들이 그런 기대도 아주 큽니다. 그만큼 우리 두 사람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 이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. 국민들 또 전 세계의 기대가 큰데 오늘의 이 상황을 만들어낸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의를 표하고 싶습니다. 오늘 우리 대화도 그렇게 통 크게 대화를 나누고 또 합의에 이르러서 우리 온 민족과 또 평화를 바라는 우리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만큼 그동안 10년 동안 못한 이야기 충분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얘기를 하자면 기자분들이 그렇죠? 아직 편하게 좀 이야기 편집해 주시겠습니까?